2024 컴투스 프로야구리그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 두 팀 간의 3차전 경기가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1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태태인 선수입니다. 시즌 ER 오픈 두 개의 홈런 변화구 스트라이크 3루죠 3루수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다석의 2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시즌 ER 4푼 4리 두 개의 홈런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부터 배트 나갔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다석의 3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한 개의 홈런 초구 보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유격수 땅볼입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2루 거쳐서 그리고 1루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2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5리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다음 타자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8리 1개의 홈런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1루수 투아웃 됐습니다. 6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159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하죠.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좌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중견수 박혜민이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뺑공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은 잘 맞았어요. 3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2루수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 다석의 8번 타자 나바로 선수입니다. 두 개의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9번 타자 강봉규 선수입니다. 한 개의 홈런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심 테스트 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태태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뺏 돌지 않았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처리합니다. 힘있는 타자에게 떨어지는 공을 선택할 때 철저하게 낮게 가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위험했어요. 4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오른쪽 갑니다. 장지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에는 이승엽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볼배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타석에 양의지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1루수 잡아서 2루. 지금 같은 체인지업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지업의 정석이죠. 5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느리게 1루 쪽으로 1루수가 잡아서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의 6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뜬공이었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7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타자 주자 1루까지. 2루 태그아웃 됐습니다. 그대로 1대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나바로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2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번 타자 강봉규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두 타자 출루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이로스가 잡아서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태태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1호수! 브라우!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동점 주자가 바로 홈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2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파울! 때렸습니다. 파울.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아, 또다시 먹힌 타구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사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변화구도 대처를 해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센터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배안타.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은요. 타석의 5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큰 거 한 방입니다. 홈런 하나면 바로 동점이에요. 내야 뜬 공. 3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3루수가 잘 잡았습니다. 6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을 그대로 깨뜯는 타구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7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1루수! 직접 베이스 터치! 오늘 안타가 7개인데 지금 득점이 없어요. 타자들이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나바로 선수입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강봉규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3루수 땅볼. 3루수 잡았고요. 투아웃. 타석의 1번 타자 태태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초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구는 바깥죠.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3아웃. 위기를 또 넘깁니다. 교체하네요. 9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1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타임이 요청됐어요. 대타 양준혁 선수입니다. 지금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초구 좌중간 쪽으로 뻗어나가는 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지금 연속 3안타예요. 한 점차 승부로 바뀌었습니다. 점수는 2-1. 삼성 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6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몸쪽 공.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그 사이에 주자는 3루 2루.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는 김상수 선수입니다. 우측에! 우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역전 허용 위기에 놓여있는 LG 트윈스인데요. 8번 타자 나바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강봉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1루수 잡았고요.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3-2. 한 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과 LG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